오늘 낮 1시 50분쯤 동구 수정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골목에서 승용차를 몰고 큰 도로로 나오다가 보행자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, 보행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30여 분간 일대 도로의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. 경찰은 급발진을 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